it's the most wonderful time. 저거 잘 살아야 돼. 잘 살아. 제마 축하해. 축하드려요. 축하해요. 축하해. 축하해. 머리 좀 더 이상. 머리가 좀 어색한데. 헤드밴드 쓸까요 그냥. 오늘 몇 시부터 오셨어요? 오늘요 6시에 왔어요. 6시 와가지고 1시간 반이나 됐네. 아침부터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갑자기 지갑이 사라져가지고 지갑이 차에 있어야 되는데 지금 화장하시는데 안 힘드셨어요? 네 너무 피부도 좋으시고 할 게 없는 저 태닝을 두 달을 쉬었습니다. 두 달 쉬신 거예요? 네 피부 너무 밝게 네. 안 했어요. 네 감사합니다. 표정은 괜찮아요. 감사합니다. 아 하시기 전에 한 번 더 네. 어떠세요? 긴장 안 되세요? 긴장 하나도 안 되고 지갑 없어진 것 같아 지금. 정신이 없다. 뭐 자꾸 까먹은 것 같고. 오늘 일정이 어떻게 될까요? 오늘 일정 일단 저희가 지금 7시 35분이잖아요. 9시 여기서 나갑니다. 나와서 택시 타고 여기 샵으로 가거든요. 아 샵을 한다. 혹시 식장으로 가서 사진 좀 찍고 시작이죠. 그 다음에 식 끝내고 바로 공항으로 갑니다. 할 게 많더라고요. 식장 정하고 사진 찍고 그냥 메이크업 정하고 또 뭐 아이폰 스냅도 있고 뭐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찐 게 엄청 많아요. 여튼 그거 다 해도 정할 게 진짜 계속 있거든요. 청첩장도 만들어야 되는데 청첩장은 그 본부 ENT 회사 대표님 지인분께서 청첩장 굉장히 유명한 바른손 청첩장이라고 있거든요. 거기 대표님이시라고 하셔가지고 아주 이쁘게 만들어주신다는 하나 만들어주셨는데 그래서 아주 비싼 걸로 좋은 걸로 이쁜 걸로 했는데 잘 만들어져가지고 그 드레스 입어보실 때 네. 리액션 잘 하셨어요. 이렇게는 안 했고 너무 기계적으로 하면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드레스 샵을 한 5군데를 갔어요. 한 군데에서 한 4개 정도 있거든요. 근데 처음에는 와 하다가 이게 나중에 되니까 좀 진지해지더라고요. 아깝게 나온 것 같은데 저희가 지금 8월이잖아요. 좀 덥단 말이죠. 그리고 지금 광복절 목금토일 이렇게 해서 이제 휴가 기간으로 많이 이제 놀러 가십니다. 그래서 조금 싸게 이 비수기예요. 팁입니다. 여러분들 날씨 좋을 때 4월, 5월, 9월, 10월 날씨 좋잖아요. 비쌉니다. 졸라 더울 때 아니면 졸라 추울 때 8월 아니면 1월 이렇게 하시면 비수기니까 여러분들 결혼 비수기 때 많이 하시고 진짜 싸게 할 거다 그러면 평일 저녁으로 아 진짜 싸긴 하더라. 근데 이제 그러면 하객들이 모르니까 어느 정도 타협을 해야 돼. 근데 진짜 이게 결혼하면서 느낀 건데 사람들을 초대하는 게 쉽지가 않더라고. 내가 이 사람을 초대해도 되나? 청첩장을 줘도 되나? 모바일로만 주기도 너무 그렇고 약속을 하자니 결혼식 오는 분들 다 만날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그게 진짜 힘들었습니다. 남들이 힘든데 힘든다는 게 이유가 있었어. 그러니까 진짜 있잖아요. 쉬워 보이죠? 안 쉬워 보이죠? 플래너님이 있다고 막 진행이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일단 첫 번째 제가 결혼하게 된 게 웨딩 박람회 한번 가보자 했다가 근데 간데 또 싸 보이는 거야. 간 김에 벌떡 그냥 어머니 한복 예약을 해버렸죠. 반지 예약을 해버렸죠. 박람회 갔다 오면 연락이 와요. 씨 날짜 잡으셨어요? 잡으셨어요? 계속 연락 오거든. 괜히 그 전화 갔잖아. 아 이제 잡아야 되나?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식장을 한 네다섯 군데 돌아다니다가 날을 먼저 잡았어요. 집에 얘기를 안 했단 말이죠. 집에 와서 밥 먹다가 엄마 내 날 잡았디 이랬어요. 내가 참말로카나 울보카나 이런 거 진짜로 날 잡았다 언제 해? 8월 17일 올 거지? 이랬지. 결혼하고 싶다 일단 움직여야 됩니다. 하나가 되잖아요. 자연스럽게 그냥 지나간다. 보세요. 아니 골프 안 치는데 골프 지금 채 들고 골프 장갑 끼고 있어요. 이건 왜 챙겨오신 거예요? 먹으려고요. 아 먹어? 오늘 이거 혹시 다 먹어? 오늘 이제 또 나눠주고 또 먹고 나도 하나 좀 더 먹어야겠다. 좀 내야지. 아, 현식아 전에 하나 먹었거든요. 오늘 풀 도핑. 과 도핑 상대로. 오늘 풀 도핑. 저도 결정장애가 좀 있는 편인데 모든 거를 다 저한테 물어보는 게 저는 중요해요. 저도 그게 어려운데 결국 결정해야 되는 건 다 저. 근데 다 모든 신부들이 다 그럴 것 같아요. 제가 또 뭐 부탁하고 이러면 잘 챙겨주고 자기도 열심히 참여하겠다 그러고 아는 건 없는데 적은 열심히. 적은. 열심히. 척이라도 해줘서 그래서
저는 오늘까지 그래도 한 번도 안 다투고 잘 왔습니다. 저도 이제 의견을 몇 번을 제시한 적이 있어요. 근데 물론 제 의견도 좀 들어주긴 했지만 딱 느꼈던 게 사진을 여기서 이쁜 게 마음에 드는 게 뭐야? 이렇게 골랐는데 제가 마음에 드는 거 이거 딱 골랐는데 그래? 아니 근데 자기는 진짜 몇 번 안 보고 그걸 고르라고. 저는 그거를요 몇 날 며칠을 해가지고 그걸 고르는데 그걸 몇 분 만에 이렇게 고르더라고. 자기야 단백질 좀 먹어. 40g짜리 드레스 입어보실 때 네. 리액션 잘 해주셨어요? 리액션? 이러지 않았고요. 진짜 냉철하더라고요. 근데 오히려 이제 그게 도움이 되긴 됐어요. 확실하게 고를 수 있는 원픽이 나올 수 있었던 게 딱 반응이 극명하게 갈리더라고요. 진짜 본인이 마음에 들고 예쁜 거에서는 찐 리액션이 나오고 아닌 거에서는 이건 좀 아니다 이러면서 진심이 중요합니다. 근데 친구들이랑 또 플랜은 이렇게 갔거든요. 친구들 두 명 왔는데 리액션이 그냥 맞아 그 친구들 그냥 로봇 그냥 되게 레크레이션 강사에도 될 정도로 리액션을 잘하더라고. 그래가지고 난 뭘 해야 되지? 역할이 없었어. 그래가지고 이제 냉철하게 좀 판단을 했죠. 신부님 입고 나오시면 신랑님 예복 입으세요. 네 리액션 이런다고? 뷰티풀 뷰티풀 잘했어. 저기 하체 괜찮아? 그냥 딱 기분 좋은 정도. 괜찮아? 난 괜찮지. 난 거뜬하지 뭐. 여기에는 한 명도 안 붙었어요. 안 붙었어. 이미 들어가야 돼 지금. 이쁘다 이뻐. 아주 그냥 한 마리 백조네 백조야 아주. 백조입니다. 풍성하네 풍성해. 자기 오늘 사진 한 수만 장 찍히겠네. 셀카를 찍을 순간 지금밖에 그래? 없대. 그래 셀카 찍자. 좀 실감 나세요? 아니요. 아직. 아직도 실감 안 난다. 모르겠어 사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축하드립니다. 아 저는 되게 있습니다. 먼저 짐 빼드리고 바로 출연권. 네 알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누구도 환하게 웃나 미소 치아 미소 연습한다고 생각하시고 깨르르 한번 부탁드릴게요. 자 두 분 다시 그 미소 그대로 카메라 봐주시고요. 한분이 보세요. 창문을 보세요. 네. 지금 등이 젖었어요. 네? 젖었어요? 네. 아 진짜로? 많이? 아 조금. 여기쯤에서 멈추시고 두 분 한번 마주 보시면 네. 이렇게. 촬영 잘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몰라요. 아 정신없다. 벌써 정신없어. 네. 우재입니다. 제 조카. 예쁜지 되죠? 머리 핀 신는 거. 예쁜지 되죠? 예쁜지 되죠? 요즘 살고 섹시 시키는 거. 섹시가 시키는 대로 엄마 말도 들어봐야 되는 거 아닌가? 요즘 조회수 좀 잘 나오더라고. 그렇게 부탁해 여러 가지. 저 요즘 정점 찍으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지금? 친구 이용하면 안 돼. 아 근데 저 혜인이 결혼식 때도 찍었습니다. 뭐 올렸어? 왜? 어디 올렸어? 혜인 제 거 안 봐서 너 너무 연기를 하니까 재미가 없어. 안녕하세요 팔민입니다. 축하드립니다. 누구를 축하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 축하드립니다. 재호가 잘 살아야 돼. 형님도 이제 가셔야죠. 전 안 가요. 안 가요. 재호가 축하해. 축하드립니다. 촬영 끝난 거예요? 네? 촬영 끝난 거예요? 네, 다 끝난 거 같아요. 이제 저는 손님 많이 오셨어요? 아직 이제 몇 시죠? 네. 들어오고 있습니다. 여기 있으셔도 어떻게 될지 사람 별로 안 올 것 같고. 떨리세요? 조금
힘들어요. 조금. 진짜 너무 정신없이 막 오셔가지고. 실감 나세요 이제? 실감 조금 나요. 오뎅님 결혼 축하드립니다. 정말 부럽네요. 오늘 잘 마무리하시고 잘 다녀오십시오. 파이팅. 오뎅님 결혼 축하드립니다. 항상 지금처럼 오랫동안 행복하게 해주시죠 형님. 축하드립니다. 축하해요. 울어야 했나? 지금 제가 다 떨리는 것 같아요. 지금 겨드랑이 땀나가지고 지금 당사자는 기분이 어떨지. 아무튼 형님 축하드립니다. 안 그리우세요? 스웨덴 서울? 안 그리운 것 같아요. 얼굴이 좋아졌어. 결혼 선배로서 한마디 드리자면 결혼은 새로운 시작이고 행복함의 시작이니까 잘 사시기 바랍니다. 백년해로 하십시오. 안녕. 선배로서 조언을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선배로서의 조언. 그냥 남자가 지는 게 인생에서 편합니다. 저는 저희 아내랑 초반에 많이 투닥투닥 했는데 지는 게 편하다는 걸 점점 느끼고 있어요. 그냥 무조건 잘못했다고 하십시오 형님. 그게 이기는 겁니다. 결혼 너무 좋아요. 진짜 너무 좋아.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또 야 얘 너무 붙이는 거 보니까 부정적이다 뭐 이럴 수 있는데 진짜 너무 좋고 행복해요. PD님은 저를 잘 모르시겠지만 이제 재홍이는 저의 그 악한 모습부터 지금까지 성장하는 거를 다 봤기 때문에 서로가 제가 진짜 많이 유해진 것도 어떻게 보면은 진짜 와이프 덕분에 결혼 생활하고 진짜 많이 바뀐 건데 아마 재홍이도 뭐 좀 더 좋은 일들이 더 많이 생길 것 같고 행복하게 살 거 뭐 의심하지 않고 일단은 재수 씨 말이 다 옳아. 너는 그냥 틀렸어. 그냥 무조건 와이프가 맞고 와이프가 하자고 하는 거 그냥 다 하고 너가 운동할 때 힘든 거 참듯이 그냥 참으면 돼. 뭔 말인지 알지? 형 결혼 너무 축하드리고요. 항상 지금처럼 행복하고 건강하게 영원히 살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오늘 두 분의 날입니다. 너무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려요. 아버님 결혼 축하드리고 워낙에 이제 항상 에너지가 넘치시는 분이라서 결혼 생활도 잘 하실 것 같아요. 항상 행복하시고 좋은 일만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홍아 진짜 결혼 축하하고 앞으로 행복한 날 잘 다니길 바랄게. 축하해. 일단은 아무띠 결혼 너무 축하하고 목 좀 풀어주세요. 네, 아니 목이 완전 갔어요. 네, 운동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너무 축하하고 아무띠가 사람이 너무 좋기 때문에 너무 잘 살 것 같아요. 행복하게 피지컬 1위 했잖아요. 그런 피지컬을 가지고 또 우리 좋은 피지컬을 가진 2세를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한 3명 나와서 그냥 행복한 가정 이루면 좋겠고 일단은 다 잘할 것 같아가지고 재수씨가 닭가슴살만 챙겨주면 하루에 운동 시간 한 3시간 정도만 내주면 재용이는 잘할 사람이기 때문에 행복하게 잘 살 것 같아요. 너무 축하합니다. 아, 네. 결혼 너무 축하하고요. 앞으로도 행복한 즐거운 결혼 생활 되길 바라겠습니다. 네, 재영아 축하해. 재영이한테는 사람들이 많이 말하겠지만 저는 희명이한테 말하겠습니다. 재영이가 혹시나 좀 빡치고 좀 화나게 돌아오더라도 잘 이해해주고 그럴 때는 아무 말 하지 말고 그냥 교촌치킨이나 BHC 한 마리 시켜주면 되거든. 거기다가 탄수화물이 좀 부족하다 싶으면 엽떡까지 시켜주면 되니까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잘 살아. 축하한다. 시작이야. 내가 더 듣든지 저도 빨리 연애해야 되는데. 오늘의 주인공들을 만나기 앞서 특별한 순서가 준비되어 있다고. 두 사람이 어떻게 이 자리에 설 수 있었는지 서로가 서로에게 어떤 존재인지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앞쪽 스크린을 주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충성, 김지훈. 지훈이 지금 생방송 중에서 입이랑 마이크가 안 맞아요. 영상이랑 어떻게 된거죠? 진기 좀 내려야 될것 같은데. 비니님 언제 뵀죠? 제가 한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저도 사실 약간 실감은 출발하시는 분 미리 검토하셨어야죠. 지금 중요한 날. 오늘은 바로 대망의 8월 17일 저희의 결혼식 날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지금 결혼식 6시간 전입니다. 잠도 잘 잤고 네. 좀 얼굴이 좀 많이 부어가지고 붓기를 좀 빼러 가보도록 할 건데 드레스핏과 수트핏을 위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헬링짐입니다. 헬스장에 가서 운동을 좀 하고 결혼식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우리 오늘 운동 몇 시간에? 오늘 2시간? 2시간? 7, 조금 더 버팁니다. 행복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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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하자. 건강하자. 야들. 행복해. 웃으세요. 웃으세요. 행복해. 우리의 행복한 미래를 생각하면서 사는 거야. 웃어.
어때요? 제가 본인의 스타일이었어요? 어땠어요? 솔직하게 이야기해 주세요. 지금은 제 스타일입니다. 아, 지금은? 그때 당신은? 노코멘트 해도 되나요? 네. 그러면 저는 본인 스타일이었나요? 솔직하게 이야기하자면 솔직하게 얘기하면 안 될 것 같은데요. 안 돼요? 제 스타일이었죠. 결혼을 결심하게 된 계기가 뭡니까? 저희 부모님한테 설득하는 과정을 보고 저는 더 확신을 가졌던 것 같아요. 어떤 역경도 잘 이겨내면서 살아갈 수 있을 것 같다. 미래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한 것 같아요. 제가 결혼을 결심하게 된 계기는 일단 이부입니다. 그 다음에 남들을 도와주는 걸 엄청 좋아합니다. 어떻게 저렇게까지 남들을 도와줄 수가 있지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런 마음이 너무 마음에 들었고요. 외모로 먼저 반하고 내면으로 제대로 빠져들었다. 얼굴, 마음, 합격. 그 다음 저희 서로의 성격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점, 단순합니다. 복잡하지가 않아요. 단순하다가 장점이죠? 단점은 아이디 묻지 마세요. 항상 밝습니다. 밝은 기운을 전파를 많이 해주고 같이 있으면 따뜻하게 느껴집니다. 단점. 여기 잠깐 갔다 오실래요? 근데 단점은 정말 생각을 해도 잘 안 나오는데 저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단점은 없는 것 같아요. 많이 왔을까 지금? 그러면 이분들을 위해서 즉석에서 퀴즈를 한번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퀴즈를 드리겠습니다. 자, 이걸 맞추는 분들께는 랭킹닷컴 닭가슴살 10만원치 선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퀴즈 나갑니다. 퀴즈, 재용이와 몇 년이 되었을까요? 자, 정답을 알고 있으신 분은 이름을 크게 외치면서 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네, 두 번째 퀴즈 나갑니다. 신랑 신부가 만난 기간은 몇 년일까요? 정답을 외쳐주신 분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파란색. 몇 년 됐어요? 네. 3년. 3년 정답인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년 맞았어요. 와, 이걸 어떻게 맞추셨지? 아, 내가 맞추려고 했는데 3년. 아, 닭가슴살 10만원치면 큰데. 식 시작까지 4시간이 남았습니다. 4시간. 그럼 드레스를 입으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볼까요? 가시죠. 시크 안 맞는 거 이해해야 돼. 보니까 오늘 찍었어. 오늘 결혼식 아침에 해가지고 급하게 만지니까 이 정도는 저희가 당연히 이해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모두 뒤쪽을 바라봐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첫 번째 주인공 신랑 입장. 여러분 다시 한번 뒤쪽을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가장 아름다운 신부가 입장합니다. 신부 입장. 여러분 신부를 따뜻한 박수로 받아주십시오. 그 다음은 이제 하객 여러분과 가족 앞에서 성인의 예를 드리는 맞절이 있겠습니다. 두 분은 맞절하기에 앞서 서로의 가장 멋지고 아름다운 지금을 기억해 주십시오. 신랑 신부 맞죠? 두 분의 큰 박수로 대박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분들 앞에서 우리는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멈추지 않는 애정 표현으로 매일 휘명이의 얼굴에 웃음꽃을 피우겠습니다. 재홍이의 닭가슴살이 부족하지 않기 위해 재고관리를 잘하겠습니다. 운동 중독인 재홍이를 위해 집 안에 자전거 자리를 마련하겠습니다. 야식을 사랑하는 휘명이를 위해 아주 가끔 같이 야채 곱창을 먹겠습니다.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는 부부로 지낼 것을 여러분 앞에서 진심으로 서약합니다. 먼저 신랑님부터 신부님 손에 반지를 끼워주시겠습니다. 여기서 신랑 대원분과 다음은 신랑 신부의 결혼식을 축하해줄 축하 무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가수 비님을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비정준입니다. 사실 저와 편하게 우리 재홍군은 좀 오래된 인연은 아닙니다. 다만 제가 재홍군의 칭찬을 좀 하고 싶은데요. 대략 한 3년 전에 제가 우연히도 어떤 영상을 봤습니다. 이 친구의 눈빛이 너무 선한데 독해 보이는 거예요. 이 친구의 운동하는 모습을 보고 저 또한 자극을 좀 받아서 조금씩 따라해본 결과 운동하신 분들 다 아시겠지만 아 조금 너무 과하구나.
하, 정말 어쩜 이렇게 나도 독한데 이렇게 독할 수가 있지? 그런데 드디어 일을 냈고 정말 떳떳하게 멋지게 자기 이름을 세상 널리 알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저를 만나게 됐고요. 그래서 같이 어떤 일을 하게 됐는데 저한테 닭가슴살을 굉장히 많이 보내더라고요. 그래서 이유가 뭘까? 결혼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결혼식 축가에 부탁을 받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아시다시피 제 노래가 다 헤어지자는 내용이에요. 널 붙잡을 노래 헤어지자는 내용이고요. 태양을 피하는 방법, 그 여자를 피하고 싶다. 뭐 이런 응유법이고, 그리고 나머지 노래들은 나를 버렸기 때문에 복수를 해야겠다라는 댄스곡입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제 노래 중에 딱 하나 한 곡이 프로포즈하는 노래가 있는데 아이돌하는 곡입니다. 다만 여기서 부탁 하나 드리고 싶은 게, 어차피 축제 분위기니까요, 노래를 시작하면 박수를 좀 쳐주시길 바라고요. 두 번째는 제가 재용군의 춤을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제 아이드 원곡은 그냥 노래하는 거거든요. 근데 일부러 댄스 리믹스 버전을 들고 왔습니다. 뭐 과하게 안 하셔도 돼요. 그냥 생각나는 대로 하시면 됩니다. 준비되셨죠? 자,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마이크를 돌리는 순간 꼬재홍, 꼬재홍 요거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음악 주세요. 알겠습니다. 자, 박수 주세요. 감사합니다.
따뜻하게 도움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아모티 춤 봤습니까? 그래서 한번 같이 할까? 고기 호흡이 돼요. 신랑 신부 행진. 이번 축하 무대는 신랑의 친구분께서 준비해 주셨다고 하는데요. 이 친구분께 있어서 우리 신랑님은요, 하루하루가 얼마나 소중한지 알게 해주고 그래서 더 멋진 음악을 들려주고 싶게 하는 친구라고 합니다. 소개하겠습니다. 싱어송라이터 박원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음악하는 박원이라고 합니다. 네. 제가 준비한 노래가 재홍이가 좋아했던 제 노래라고 많이 얘기를 해줬거든요. 식대는 김재홍 군이 춤을 췄는데 여기서는 또 뭘 할지 아무튼 좀 기대를 해보면서 제 노래 불러보겠습니다. 축하드리고 아까 전에 결혼식 중에 뭐 이렇게 더 힘든 일이 생기고 이럴 거라는 얘기들 좋은 말씀들도 해주셨는데 저는 뭔가 두 분은 에너지가 너무 좋아서 그런 일 없이 계속 행복하게 사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너무 뻔했나요? 네. 그리고 저도 뭐 내키면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오늘 저희를 보러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행복하게 잘 살겠습니다. 식사 맛있게 해주시고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더운 날 저희 보러 와주신다고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앞으로 무슨 일이 있든지 잘 헤쳐나가면서 잘 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가는 하와이도 조심히 잘 가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의 마음으로 인사해준 신랑 신부에게 여러분 다시 한번 큰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너무 인상 깊은 거는 대구에서 상경을 해서 청담동에서 결혼을 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감명 깊었습니다. 너무나 감동적인 결혼식이었고요. 너무나 축하드리고 신랑 신부가 너무 멋지고 너무 예뻐서 보는 내내 정말 뿌듯했고 재홍이가 이제 지금까지 열심히 살았잖아요. 결혼 생활도 열심히 해야 됩니다. 와이프 말 잘 듣고 건강하고 행복하게 잘 살기를 진심으로 응원하고 바라겠습니다. 재홍아 축하해. 힐링짐 식구들이랑 이렇게 또 인연이 돼서 다 같이 결혼식에 왔는데 결혼하는 모습 보니까 너무 행복해 보이고 정말 잘 살 것 같은 마음이 듭니다. 앞으로 자주는 못 보겠지만 저희 멀리 떠나지 않고 가끔이라도 볼 수 있는 사이가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혼 축하합니다. 재홍아 결혼 축하하고 결혼식 왔는데 정말 행복해 보여서 너무 좋다. 정지훈님 그러니까 B형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냥 다 져주면 돼. 다 너 잘못이고 다 자기 잘못. 그러면은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아. 앞으로도 재우씨하고 좋은 일만 가득하길 바랄게. 축하해. 결혼 진심으로 축하한다. 항상 멋있는 재홍이 화이팅.
재홍아 축하한다. 이제 앞으로 잘 살고 나도 이제 곧 갈게. 재홍아 오늘 한번 같이 하자. 축하해. 진짜 한 2018년도 때 이제 대회 준비하는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이제 시간이 많이 흐르고 재홍이가 이제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가지고 결혼하는 거 보니까 좀 뭉클하기도 하고 삶은 크게 바뀌지 않겠지만은 다치지 말고 오래오래 운동하면서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재홍아 너무 결혼 축하하고 앞으로 행복하게 잘 살고 정지윤 씨가 얘기한 게 정답입니다. 모든 걸 잘못했을 땐 네가 잘못한 거니까 명심하도록 파이팅! 재홍아 결혼 축하하고 앞으로 나처럼만 살면 된다. 나처럼 예쁜 딸, 지율이처럼 예쁜 딸, 애기 한두 명 낳아서 행복하게 살고 운동은 지금보다 덜 열심히 해도 돼. 편집점을 잡지 말라고. 아까 혼인 서약서 쓴 거 보니까 정말 대충 쓴 거 같은데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 작성해서 행복한 결혼 생활 할 수 있도록. 재홍아 살 빼러 한번 다시 올라갈게. 꼭 기다리라. 네, 운동을 사랑하는 만큼 와이프도 사랑하면은 그래도 절반은 갑니다. 결혼 축하합니다. 이거 유튜브 올라가요? 네. 그럼 다시 해야 되는데. 연희야 지유라 사랑해. 연희야 사랑해. 형도 해요. 윤호야 사랑한다. 와이프도 사랑하고 지연아 사랑한다. 네, 연주야 사랑해. 항상 행복하자. 엄마 아빠 사랑해요. 전 솔로예요. 축하해! 재홍이 너무 축하한다고 얘기해주고 싶고 그리고 같이 저희 고생했었을 때 열악한 모습을 많이 보다가 이렇게 재홍이 결혼하는 멋진 모습 보니까 너무너무 보기 좋고 축하드립니다. 재홍아 잘 살았으면 좋겠다. 앞으로 행복하게 건강하게 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재홍아 결혼 축하해. 재홍이가 춤을 추는 줄 알았으면 축의금을 더 내는 건데 맛있는 거 사줄게. 재홍아 행복하고 불타는 신혼 결혼 생활 기원할게. 축하해. 재홍이 형 결혼식 축하하고 저한테 이제 살벼라고 잔소리하는 운동하라고 하는 형인데 우리 가족 중에 셀럽이 나올 줄은 몰랐네. 저는 항상 못 받고 싶었으니까 형을 제 우상 같은 형입니다. 제가 이거 입을 열기 시작하면은 이제 아무것도 나락으로 가기 때문에 장난이고 3개월밖에 생일이 차이가 안 나서 어릴 때부터 싸우기도 많이 싸우고 같이 놀기도 많이 놀아서 되게 잘 챙겨주고 좋은 형이었어요. 형 결혼 축하하고 잘 살아. 다음에 봐. 감사합니다. 준비하세요. 이렇게 해서 이제 결혼식 끝내봤고요. 진짜 너무 감사하고 제가 이게 한 분 한 분 인사를 드리려고는 최대 노력을 했는데 이게 생각보다 쉽지 않네요. 생각보다 너무 많이 와주셨고 너무 감사하고 제가 앞으로 살면서 또 오늘 받았던 이 관심, 사랑 제가 열심히 갚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바로 비행기 타러 갑니다. 비행기 타러 바로 가고 아 진짜 꿈 같습니다. 아직도 사실 실감이 안 나요. 어떻게 했는지도 모르겠고 아쉬운 거는 제가 일일이 또 한 분 한 분 사진도 막 찍고 하고 싶었는데 진짜 그럴 정신이 너무 없어서 시간이 너무 없어서 마지막도 제대로 좀 이렇게 해서 너무 아쉽습니다. 일단 오늘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열심히 살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덕분에 제가 또 결혼도 할 수 있고 좋은 일들이 많이 있네요. 감사합니다. 저도 제가 결혼할 줄 몰랐고요. 살다 보니까 또 이런 날이 정신없이 하루가 지나갔고 또 그 뒷이야기는 또 천천히 한번 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행복하게 열심히 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